쌍용자동차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소형 디젤 SUV 등 신차 개발을 위해 8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에는 쌍용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참여해 신주 1,454만 5,400주를 취득합니다. 이는 현재 총 발행 주식보다 11.9% 늘어나는 것으로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2011년에 인수한 이후 첫 직접 투자입니다. 유상증자로 마련된 자금은 쌍용차가 개발 중인 소형 디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X100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쌍용차 관계자는 부채 비율 축소와 현금 유동성 확보로 재무 건전성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사회는 유상증자와는 별도로 내년 만기가 돌아올 954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2015년까지로 1년 연장했습니다.